절대로 사람 영혼 속에 육체 속엔 들어와도 나보다 귀신은 사람 육체 속에까지는 어디 영혼 속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야. 오직 영혼 속엔 누구만 들어온다? 성령 그리스도 영만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초소로 여러분 귀신은 귀신은 영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귀신이 오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영혼의 귀신이 들어온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육체도 여러분들 참 육체에도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 회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회당에서 쫓겨서 안 쫓겨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있는 그 안에 온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영혼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육체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것은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 속에는 천사도 귀신도 절대로 못 들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성령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내 영혼에 들어올 수가 있다. 누구만 들어와요? 성령만이 내 영혼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다고 말하는, 이런 말하지만 귀신이 절대로 사람 영혼 속에는 여러분들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혼 속은 성령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와요?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영혼에 정말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내 여러분들 바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나 그 이름을 영접하지 사실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다? 성령에 의해서만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하시는 일을 믿게 하였으나 여러분들 성령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하신 성령이 오셔야 그 이름이 그 속에 들어오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정말 여기 보면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 주신 사실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사람 속 영혼 속에 오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마 감동만 시켰을 뿐이지 사람이 영혼 속으로는 성령이 오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옆 사람한테 답해라.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이름은 구약 사람은 믿는 참 이 구약의 사람이 믿는 이름과 다릅니다. 구약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가 이라 이가 지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같이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날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그게 이름을 가르쳐 물어보니까 이름을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표호다. 표호. 호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호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호가 있어요 없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뭐 다윗이라든가 한때는 그렇죠. 데빗이라든가 폴이라든가 이름을 이렇게 자기 이름을 호를 가지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이 여호와는 표호입니다. 자, 표호. 진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이해가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나의 때를 보고자 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라 하시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는 나는 아브라함에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예수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이 봤느냐고 하자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주관적인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나왔으나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로 26절을 1절로부터 16절을 보면 여기 이제 계보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의 세계?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네스와 요리스를 낳고 에베스는 세론을 낳고 에세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브라함을 낳고 이렇게 쭉 16절 시작 뭐 다 아르니까 시작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 그러죠 나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가 오시는 여러분들 참 여리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다윗 자손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약속으로 오신 분을 말하고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란 왕으로 오실 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약속의 자식.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 왕으로 오신다. 왜? 그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셉이 만약에 왕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으면 요셉이 왕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큰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을 뭐 다윗의 씨름었다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는 아브라함은 약속, 약속.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왕의 뿌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했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오셨는데 그 후손을 속에 계속 함께 계시다가 드디어 요셉의 아내 된 마리의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예수께서 오시는 피와 여러분들 이 표의 여러분들 뭐라고요? 입구와 같고 다음에 입구와 같고 요셉은 출구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되는 너의 혈통을 따라 내가 오리라는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여러분들 뭐요? 피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어? 여러분들 이 혈통을 단지 수도관의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여러분들 요단강에서 여러분들 이 침례를 받고 후에는 정말 받은 후부터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공생애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세계 속에 흐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삭 정말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여자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 여자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예수는 사람의 정말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만약 예수께서 요셉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자기 몸에서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과 약속한 여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가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보이거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창조하신 이가 그의 자손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지 않나세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곧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저 내졌다, 정말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는 요셉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셉의 혈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마엘 여러분들 혈육의 자녀와 이삭이 하나님의 정말 뜻으로 난 자의 자녀이며 또 에서는 혈육에서 장자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가 된 것 같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바로 예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했는가? 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으며 왜 다말을 택했는가? 또 나압을 택했는가? 이런 여러분들 변칙적인 선택이 뭐예요? 고비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낸 사건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극한 믿음에서 때로는 뭐예요? 철저한 순종에서 때로는 간절한 열심에서 때로는 필사적인 뭐요? 부르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그 뜻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원래 에서가 어른이야 야곱이 어른이야? 장자죠. 근데 바꿔야 안 바꿔요 하나님? 바꾸잖아 하나님이. 다메르에게서 여러분들 베드스와 세라가 나온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혈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다마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여러분들 왜 지극히 너무 뚜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혈통에 의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요. 그렇지 막 혈통도 엉망인 사람을 갖기게끔 만드는 거 뭐냐면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거 저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겁니다. 되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를 아브라함보다 못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구약 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자는 천사였습니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건 누구라고요? 천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하다가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벌써 여러분들 바로 그런 내 사람들 예수를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바로 말씀하신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하다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봤지만 아버지를 본 적은 없다 이 말이다. 여호와. 여호와를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람으로 현현해서 새 사람으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봤지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현현한 것은 여러분들 전부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천사. 나보다 천사. 천사.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0대 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에? 나온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그렇죠?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르쳐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결국 열국의 애비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로 열국의 애비가 되게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들이 내게는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로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희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 내 자손의 내 땅에 가는 곳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천사 천사의 손을 여러분들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리를 알게 하지 않고 율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며 인간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을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신 사실이 없고 다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누구를, 여러분들 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래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었다, 이 말이다. 왜다? 원래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었다고요? 아버지 이름이었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는데.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심이라 하신지라. 이해가시죠? 안 보인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가면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세상을, 정말 세상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내가 가면 이 세상에 남은 저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어 그 이름으로 세상을 있는 동안에 보존하 주옵소서고, 세상에 전파된 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전파할 것이라. 저희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만 것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해 사람을 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에 한번 보세요. 17장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 누구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줬다, 이 말이.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자, 아버지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야? 예수라는 말이에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 구해서 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나이다 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정말 사람들 것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인해 사람 사랑 정말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해가세요? 누구 이름으로 온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 속에 임하신다, 이 말이야, 성령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라, 이 말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라? 예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했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주었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도 봐.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례를 주는지 한번 읽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주어 그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성자 이름은 예수라고, 또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홀로 하나인가 믿으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이고 예수 이름은 성자 이름이고 성부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직분. 변호사라는 것도 아들의 이름도 직분을 말하는 거다. 직분. 이해가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셨고 또 아들이 하늘로 가신 후에는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까도 읽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 10장 48절에도 보면 19장 5절에도 보면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준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마? 이해가세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세례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한번 봐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그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면 시온에서 꼭과 함께해서 14만 4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동시에 사용한 것이 예수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 이름과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과,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동시에 사용한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가 입맞은 자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자가 누가 맞은 자요? 입맞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여호와 이름에 이름이 세상에 알려질 때는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세상은 정죄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진리가 여러분들 전파되었으니 그 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나 여러분들 이 은혜와 진리는 그 아들을 진리는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자유가 없고 율법 아래는 있는 자는 다 망하지만 진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8장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8절로 8장 1, 2절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코 8장 32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바로 이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율법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은 진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아들이 정말 이 뭐야?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다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정말 뭐라고요? 얼른 집에 달려들어가서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라고 기쁜 소식을 알리듯이 예수께서 오셨다고 여러분들 외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가 오셨다. 그가 네 죄를 대신 짊어졌고 너를 구원해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 이 마차에 기쁜 소식을 싣고 정말 싫은 거로서 이 소식을 여러분들 듣고 정말 믿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나도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죽였으나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정말 제자들에게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과 두려움에 여러분들 의한 이러면 전파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마음에. 그래서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오직 진리가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리. 그저 흔히 복음은 진리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예수가 진리고 복음은 진리를 본 자들의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정말 여러분들 이 마태나 마가가 보고 들은 진리에 대한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 한 것처럼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정말 상고하여 예수를 깨달은 후 참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라면 넓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들 궁휼이 정말 있어야 의가 없는 죄인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의인이 정말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혜택을 주는 것으로 죄인을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인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두려운 소식으로 율법을 두려워함은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정말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자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신약의 복음은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말에 따라합니다. 구약의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신약의 복음은 누구라고요?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과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진리와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진리를 전하는 소식이고 예언은 율법을 전파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한 믿음을 전해준 것은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좀 더 소망을 가져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들으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도 기쁜 소식이고 그의 소망의 소식이지만 송한 듣고도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목숨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율법으로 정죄받아 절망이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살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이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다.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오늘 이해가 가시는 분 마음에 이해가는 분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 주었고 진리를 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속죄를 얻고 또 인간은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 누구나 죄인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죄에서 정말 풀려 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 없다. 믿는구나.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해가시면 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말한 것 같이 바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으나 오늘날 그 이름을 시인하면 거기에 여러분들 풀려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얻은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인간에게 베푸신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복음이 베푸신 것은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 쉽게만 자백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여러분들 죄송해서 죄인이라는 것이지 율법 아래 죄인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복음이 이런 이 복음이 없다면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결국 율법은 무거운 무서운 그 죄를 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받으시는 거 믿으시오라 얘가.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평생 두려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두려움의 법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얻은 것은 죄인이라는 신분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빚지 못할 여러분들 사정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워요 멀어요? 예? 아버지가 제일 가까워요 엄마가 가까워요? 근데 엄마가 가까워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왜 대답을 못해? 아버지가 가까운 거예요. 엄마는 가면? 시집 가면 그만이 안 그래요. 남남 되지만 아버지는 대부분 여자들이라서 대답을 못 하면 그렇지. 저 아버지 찾는 데가
엄마가 가까운 게 아버지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자입니다. 이해가세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약은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정말 오르신 성령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속죄도 예수 이름으로 받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식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속죄도 누구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모두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장차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 이름이라는 그 영원한 이 정말 이 뭐야 장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누구 이름으로?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 탁탁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말도 예수 이름으로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으로 주셔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그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들어갑니다. 아멘도 없으시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사나 오늘날 예배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이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그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저 예수로 바로 죽고 예수로 바로 사는 수뿐이 없어.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내 이름은 여호와라는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과 약속된 것이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도우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진리를 믿는 것이며 영생을 믿는 것이며 구원을 믿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이같이 여러분들 우리 구약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믿게 하셨고 신약때는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알고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사람에게 무엇을 믿게 했습니까? 너희 조상 하나님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리라고 주셨다는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며 아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은 진리요 여러분들 구원이요 영생이요 여러분들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천사가 가지고 온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온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절에 보듯이 새 천사가 하나님이 그 사자 였는데 그 중에 둘은 여러분들 정말 뭐라고요? 수행하는 천사고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현현한 내가 가지고 온
정말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 가운데서 최고의 최고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최고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하나 아들의 보좌를 두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에 오르기 오르시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천사들이 그 이름을 섬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 이름만 여러분들 정말 영광 돌리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최초로 영광 받는 천사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는 온 여호와의 사자였다 이 말이에요. 영광 영광 받는 자가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또한 여러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 여러분들 정말 천사를 심판하고 하늘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성전에 두신 여러분들 이름이고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실 때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정말 부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스라엘이 알던 하나님의 이름보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 이름이 더 뛰어나다.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더 뛰어나는 이름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구약대 사람보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시하셨느니라. 이해가시면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오시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참 이름했던 것인데 그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는 어떤 구원을 하거나 속죄받거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었고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과거 구약 때에 예수 이름을 몰랐을 때는 여호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주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믿음과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입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정말 기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주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과 정말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받은 기업은 여호와의 여호와이고 아들이 얻은 기업은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전사 중 누구에게 내가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해가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아름다운 기업 우리를 예수의 기업으로 삼아준 거 믿으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업 이 그리스도인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임마 이름.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 가진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깨달으시나? 삼성그룹의 이름이 더 세요? 예수 이름이 더 세요? 예? 현대그룹 이름보다 예수 이름이 세요? 근데 삼성이나 현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직원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삼성의 대거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 저 신들의 하늘까지 다 지배하는 것이 되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할래야 최고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기업이요? 예수의 기업. 이해가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성공하게 하는 만큼 우리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면 우리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잘 돼야 내 기업도 잘 돼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실패되면 우리도? 그래서 그 이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나선 겁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돈을 해결하는 게 기도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해서 안 소유했어요? 예? 소유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는 내 기업을,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는 나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의 기업이요? 예수는 내 기업으로 삼는다면, 그렇죠? 예수를 내 기업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 그는 나의 기업과 나의 산업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내 기업, 내 산업을 내 자녀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자녀 만들고, 할래야 주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재산은 뭐 차고 뭐 먹고 살 것 막 땅 사고 막 난리인데 교회 하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기업이 될 수 없고 그들이 주님의 산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정말 훌륭한 교회는 뭐냐? 교인들이 그저 먹고 사는 거 빼놓고는 다 교회다 들이. 그런 교회 잘 되리라면서요. 그런 자녀 잘 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런 기업 잘 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기업을 해서 다 얻다가 교회 드리기 위해서 기업으로 놓은 거.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완전히 바로 예수의 정말 예수를 내 기업으로 삼을 사람 아멘. 이해가세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나의 기업과 여러분들 산업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 정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예?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도 여러분 다른
기업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들의 참한 삶이요. 여러분들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44장에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기쁨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모셨다는 이 자체가 아주 뭐하고요? 귀하고 귀한 걸 믿으시고 이거 기뻐하심을 기쁘고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예? 정말 기뻐하고 살아야 돼. 이 빛이 이해가시죠? 자, 따라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우리는 예수의 기업이다. 어? 카메라 좀 움직여주고. 됐어요. 좀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바로 요아일의 이름은 개인이 기업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옆 사람 예수 이름은 뭐라고요? 영원한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은 영원한 약속이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기업이 되고 싶은 사람아. 근데 다, 여러분들 예수의 기업보다는 자기 기업을, 다 자기 새끼, 자기 기업, 자기 집.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훌륭한 게 뭔지 알아요? 재산을 자식에게 안 줘요. 죄송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절대 안 줘요.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 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 미국의 교회가 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큰 교회들을 32만 개가 건축해 놓은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자기 새끼들 주노나고 난리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들은. 18살만 먹으면, 몇 살만 먹으면? 18살만 먹으면 내쫓아버려요. 나가서 살아. 기대하지 마라, 이거 재산. 그리고 죽을 때 변호사 오라고 해서 사인을 해요. 이건 난 죽은 다음에 교회다. 봉헌해서 교육관리나 지어달라. 그리고 선교사 보내는데 물질을 써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미국 교회는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 거야. 아, 왜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교회가 부자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빨리 죽어야 교회가 부자가 돼. 그러니까 그 복 받는 이유가 미국. 그래서 그 돈을 물질로 여러분들 선교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선교사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선교사를 거의 다 철수했어요. 몇천 명 철수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니까 돈이 안 드니까 뭐 안식년이라 다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난리인데 미국은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 재정이 없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전 재산이 교회로 들어.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비 계속 지출해주고 이 미국교회와 한국교회가 다른 점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과 그냥 100년 동안 이제 1세 2세 그렇죠? 자라의 3세 믿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라는 건 무서워요. 무서워. 깨달으라. 말로 효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동에 옮겨. 행동에 옮긴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32만 개가 건축이 되어 있는 거야. 인구는 3억에 불과해. 3억. 3억도 안 돼 미국이. 근데 32만 개야. 응? 생각을 해봐요. 한국 남북 간 합쳐서 지금 1억 되죠? 건. 응? 1억 되죠? 3천만에다가 응? 4천만에다가. 8천만이요, 8천만. 남북한이.
그 지금 여러분들 5만 교회뿐이 없잖아 우리가요. 근데 5만 교회라고 해야 지금 진교회 안 진교회야. 80%가 여러분들 교회를 못 짓고 20%만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32만 교회가 다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은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그들 문화는 아예 기독교화되어 있어요. 기독교화. 말씀 위주로 살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도 기도하고 그들이 그저 땡큐 땡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리도 감사 저리도 감사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배워야 돼요. 미국 교회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재정적으로는 어려워요. 이렇게 헌금 들어오는 거 보면 어려워. 뭘 어렵다고요? 연복계 들어오는 헌금으로 어려워요. 10불도 5불도 차라리 10불 1불이에요 그들이. 근데 죽을 때 되면 재산 1000불을 다 교회 내내요. 아 왜 안 해? 이게 기업으로 산업으로 삼는 미국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다 돈 죽을 때 돈 내놓는다는 사람도 몇 명 있으니까. 그러다 죽기 바라면 돼, 안 돼요? 언젠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그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는 이유는 교회가 이러면 폐쇄된 게 아니에요. 미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야. 왜? 유입들은 딱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 이러면 중국 사람들,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몇백만이 되는데 하나도 안 믿고 들어왔었거든. 중국, 미국, 중국서 올 때, 미국 올 때 예수 안 믿었었거든. 근데 와서 다 믿는 거야. 감사해, 안 감사해요? 다 믿는데요. 여러분들, 남미서 오죠? 안 믿었어, 하나도거든. 미국 오만은 다 믿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 85%가 여러분들 기독교인 이 미국은 정말 이 신앙이 대단해. 뭐해 보여? 그때 예수의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주님께 내게 전부가 주님 거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을 때 그래서 박명재 전사님 같으면 죽을 때 아들한테 인사말 불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려줘요? 교회에다 그냥 받죠. 에? 아멘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기업인이 될 사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다 자식에게. 자식에게 교회 일부분 좀 내놓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전부가 그렇게 죽기 때문에 외래 교회들이 건장하고 재정이 있어서 세계 선교사를 보낸다. 계속 교회가 건축. 그래서 지금 벤브리 침례교회는요, 200년 동안을 지어요. 몇 년? 몇 년을 짓는다고요? 벤브리 침례교회, 침례교회. 그 교회는 정사각형으로 졌는데 7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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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m. 몇 m? 그렇죠. 그럼 커요, 안 커요, 교회가? 근데 200년 동안 완공을 못했어, 아직. 근데, 무엇, 왜 그렇게 길게 그 교회를 건축을 200년 동안 하느냐? 그, 사람 하나 죽으면? 돈 드는 대로 공사하고. 사람 하나 죽으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올해, 제가 신문 보니까 올해 완성된대. 올해도 또 두 명이 또 죽었나봐. 200년 동안 바로 죽고 도시, 자기 모든 재산을 놓고 가는 그 돈으로만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00m, 700m면은 커요, 작아요, 교회가. 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딱 지어서 지금 침례교회인데 교인은 한 4,000명 모여요. 4,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2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독립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짓는 거야. 독립하고 나서 미국.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성장이 되는 거, 짓고 있는 거. 그거 뭐 허술하게 짓는 게 아니죠. 수천 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교회를 작품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돈이 우리나라 돈은 천문학 숫자의 돈을 그죠? 한 몇 조를 들여서 지금 건설을 해서 올해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꼭 구경을 한번 가봐야겠어, 나도.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누구냐? 신앙이 유산을 물려받은 예수의 기업인 예수의 산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면 내놓는 재산으로 그걸 짓는 거예요, 200년 동안. 헌금 들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신앙 상속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기업인 걸 믿으시거라. 이해가세요? 우리도 좀 그럴 사람 아멘. 그럴 사람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곧 기업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육신이 끝났을 때 물 한 방울 찍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었고 여러분들 정말 이따 사노는 천사에게 정말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 만큼 여러분들 뭐요? 큼직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이 땅의 기업에 성공하여 여러분들 재미가 있게 살았지만 여러분들 죽은 후에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죽은 후에 아무 기업이 없는 부자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한 경고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미국인들은 알아요. 그래서 갈 때 갈 때 모든 걸 다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교회에 내놓고 하늘을 가는 거야.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 나가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 미국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남미, 유럽, 한국 어림도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미국의 신앙인들이 한국 신앙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웃는 겁니다. 애기들 그냥 젖먹이 신앙 같지. 너희들이 기업을 이루어야 얼마나. 그거 좀 교회들 이렇게 조금 해놓고 여기 졌다는 거. 20%분이 못 지은 거 알아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32만 개가 젖었느냐. 이렇게 신앙 상속을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예수의 기업이라는 걸 자신들이 내놓는다, 이 말이야. 기업이 됐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죽을 때 다 그걸 얼마가 됐든 다 그냥 죽게 드리고 교회 몸된 교회 사인해서 드리고 가버린다. 그래서 나사로 같이 여러분들 그렇죠? 이 부자가 얼마만큼 비참했다는 걸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신앙을 여러분들 알고 뭔가라도 하나라도 남기고 가야겠다 해서 그들이 교회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들 됐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마. 미국이 선교사가 100만의 선교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거기다 군대까지 파송을 해서 군인의 여러분들 몇 백만의 군대가 여러분들 나가서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나가면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6.25라든가 여러분들 이제 월남전이라든가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런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누구 하나나 중동에 가서 싸웁니까? 미국 혼자 싸웠죠. 그런데 요르단이가 한번 사우디하고 좀 여러분들 도와주다가 되게 당하잖아요 이번에. 에?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왜 여러분들 크루족이 여러분들 그 30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이니까 갔다. 이게 IS가 막 죽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은 혼자만 여러분들 폭격을 가만히 했던 거야. 영국이 또 거기에 가담을 했고 두 나라만 그러다가 중동에서는 사우디하고 여러분들 요르단이 거기 작전에 참여한 거야. 나머지는 다 구경하고 있는 거야. 죽거나 말거나. 어? 걔들이 막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갖다 그냥 죽이는데 딴 나라 어느 나라도 그걸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신앙을 그 신앙인 30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공습을 감행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소멸시키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 크루즈족을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30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2000년 동안을 예수 믿는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시리아 안에 이라크 시리아 국경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잘 깨달은 사람아 이해가세요? 어느 누구 딴 나라 같으면 개입을 합니까 거기에? 않지만 기독교 국가니까 막강한 돈 들여서 가서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해결을 하죠. 물론 6천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작게 죽인 것도 아니에요. 6천 명을 폭격을 해 죽였는데 그래도 지금 한 3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걸 다 섬멸시켜야 되는데 정말 섬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하여튼 보세요. 이게 다 무슨 국익을 위해서 합니까?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수의 기업인 거 믿으셔. 예수의 산업인 거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전쟁을 거기 그 전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출하러 간 거예요. 구출. 응? 그래요. 그래서 지상군이 가는 게 아니고 공군만 가서 때리고 오고 때리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더 이상은 그들을 못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오는 분들이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무슨 얘기에 깨달은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 말한 것 같이 정말 우리는 기업을 잘 받은 사람아. 그다음에 죽은 후에 비참한 처지가 됐다. 이걸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이 신앙으로 기본을 표본을 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은 후에 아무 기업이 없던 부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대한 것 경고라 이 말이야. 이 땅에서 기업을 가진 사람과 영원히 영원하고 신령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 대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에? 원하는 게 있어요. 에? 장요수기를 드리기로 원해. 몸밖에 드릴 게 얻어서 몸밭이 나이다. 찬송은 잘 불리네. 아직 그러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장사해갖고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뭐야? 네 몸 먼저 내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막 이만밖에 드릴 게 없다며 몸들이야 돼. 몸들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드릴 게 있다 이 말이야. 아니야.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 이거 좀 더 헌신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이 말 우리한테. 이 영적인 삶, 이 신령한 삶을 살 살아가야 돼. 그런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아. 이 땅에서 누룰라라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언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는 자 되자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예수의 기업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령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대우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성공케 하라면 여러분들 우리도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기업으로 삼고 예수 정말 예수만을 여러분들 성공시키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희미하게 보여주시다가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의존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구약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믿음보다 신약 시대 사람의 믿음이 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구약 때 사람보다 신약대 사람의 믿음이 더 완전해야 하네요. 완전하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완전해야 하네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요. 그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
정말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도록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신념의 확신만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음을 떠나기가 정말 떠나 자기 확신만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의 기초, 기초한 믿음이 곧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도사 한 분은 한탄강 강변에서 지금 정말 뭐라고요? 정말 지금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좋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강우에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물 위에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거꾸로 물, 돌에 처박혀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띵띵은 사람이 정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거꾸로 지게 곤두박질해서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건져내서 겨우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물만 봐도 정말 이럴 거죠. 물만 봐도 가슴이 도마지라도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사는 의심이 나면 왜 돌아갔느냐고 반문한다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뭐라고요? 고민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제가 여러분들 당신은 빠져 죽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서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나 살아있는 것이 뭐라고 해도 기적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전도사가 여러분들 물을 걸었고 걸으라고 했던 건 믿음과 베드로의 물을 걸은 믿음은 근본적이 다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로 여러분들 오라고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여 말만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으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했고 오라 하니까 29절에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에 기초하여 물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거와 주님의 명령한 거 달라요 안 달라요? 자기 심령적으로 한 사람들. 그래서 한탄강에서 여러분들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그 대천에 그 정봉화 집사님이 맨날 바다 대천 앞바다 걷는다고 그냥 간증하더니 아직까지도 못 걸었어. 그러면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으로 걸어오사 오라고 여러분들 14장 28절에도 그는 자기의 확신으로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확신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기초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물으로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자기 확신에 따라 그 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이가 누가 5장 5장에 그때 여러분들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부끄러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업으로서 여러분들 잔뼈가 굴러 온자로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의 사정을 잘 알고 여러분들 경험이 많은 전문가였다. 그런 그가 여러분 주님이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은 여러분들 밖을 그만 바뀐 것도 아니고 바다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그물 같은 장소였는데 다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그런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으로 기초할 사람 아멘. 예? 자기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머리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자기 10년만 내세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일어나는 자기 확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따라 예수 이름. 옆 사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하늘의 것이나 땅 안의 것이 다 무릎을 꿇으라면서요. 하늘의 천사도 땅의 천사도 여러분들 사람들도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믿음인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떠나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며 여러분도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이름의 답이며 절대적인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참 모든 복의 열쇠처럼 의지해야 된다. 예수 이름은 복의 열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 맨 것, 땅에서 맨 걸, 그렇죠? 하늘에서 맨 것, 땅에서 맨 걸 풀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복의 근원이 열쇠 고리가 누구냐?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모든 여러분들 복의 열쇠처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참 믿는 것 끝까지도 여러분들 순간 자기 확신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버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확신을 불신자도 여러분들 정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3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읽어보세요. 3장 14절 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닫아둘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야. 자, 누구 터? 여러분들 바로 그래서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예? 터 위에 집지은 자인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일도 다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영원히 약속이 되어 있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접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없다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확신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 이름이 거기에 결부가 된다면 그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위에 터를 세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도 예수 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이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확신이라 하겠다. 자기 확신. 자기 심념. 그런데 우리 누구로 해야 돼? 예수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들 정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본 사람?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나도 갖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은 나도 확신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면 있어 없다가 우리 안 가봤어도 있어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확신은 여러분들 참 뭐라고요? 가지려면 여러분들 내 심령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 확신, 내 심령을 내놓아야 돼, 안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참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내 복이 있어야 정말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확신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릴래 안 버릴래?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 마음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이 약속한 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정말 예수 이름이 없더라 할지라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심령은 불신자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신념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운이 있고 의지가 분명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약속과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념은 자기 혼자 믿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과 보상이 없습니다. 답니다. 확신과 약속과 보장도 없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과 보장이 없이 바라는 것은 기적은 요행뿐이 아니라 요행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약속과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답니다. 신앙에는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시작.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 탄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다 용서해줘도 시어머니는 용서 못 한다며. 다 용서해도 신우는? 저기도 아마 뭐 옳게 나쁘죠? 안 좋아? 그렇죠. 백일금지. 어쨌든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부시든지 기도한 건 받은 집이더라. 그리고 사람들 용서해야 돼 안 돼? 주님이 용서한가지고 우리도 용서해야 응답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실컷 미워하면서 기도 응답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살이 나오고 있는 데서. 그래서 신념에는 여러분들 우연이 있지만 신앙은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참 있기에 전적으로 뭐야? 권위를 준다면 그 성취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 믿으셔. 근데 우리 교회도 약속을 지금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 교회가 땅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속을 해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가 낫지. 여기 뭐 여기보다 거기가 낫지. 지난번 거기가 뭐 전차도 가깝지. 시내지 목동이지. 그렇잖아요. 나한테 여기가 훨씬 불리한데 일로 가라고 하니까 일로 오는 수뿐이 없어. 근데 반드시 약속이 있는 거 믿으셔. 우리 심념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애굽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애굽에서 그렇지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해서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몇 년 동안? 40년을 왔다 갔다 뱅뱅뱅뱅뱅 도는. 주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500년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430년 전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응? 참 어들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었다가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 바친 장소에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성전 지으러 예루살림까지 와서 거기가 예루살림에 지금 그러죠. 그 예루살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오시기가 1000년 동안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이 약속. 그 뭐 안 가면 뭐 가난 안 가면 가난 땅 안 가고 그냥 저 애굽에서 좋은 데서 섬기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게 하나 나고. 우리도 아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사도 안고 그냥 있고 뭐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가깝고 시내 가깝고 전차도 훨씬 다섯 정거장 가까우니까 빠르고 30분 더 오야지 여기요. 20분 더 오죠. 20분 더 오라.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더 오면 가재 지금 3시간 반 오는데 4시간 더 걸리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짧게 듣는 여러분들 되셔.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권위를 준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약속은 성취될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취될 날이 있을 날이 온다 이 말이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이 동네 와서 두 주 동안 예배 드렸는데 온 사람은 복덕방생이 복덕방생이 세 사람만 왔어. 등록을 복덕방생이는 복덕방을 한 분 세 분이 왔다고 이 동네. 등록을 한 사람이 복덕방을 한 사람들에 다 우리 세 복덕방이 등록을 했어. 아니 등록한 사람 중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다 이 동네 와서 복덕방쟁이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한 사람 더 온대 복덕방. 네 사람 온대 복덕방. 근데 중개소 동인 고이 여러분들 복덕방에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동네를 다 아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알고 땅 정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야.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누구네 땅에 그냥 갑자기 땅을 그냥 뭐 2천만 원짜리 땅을 1천만 원에 팔고 간다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정보를 누가 알아요? 복덕방이 알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을 아 이민을 가야겠네 빨리 팔고 도망가야겠다 이거야. 아니 이민을 간다든가 뭐 없으면 빨리 타고. 그런데 그런 정보를 다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보를 그들이 입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중에 여러분들 바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처지를 조성시켜주리라면서요. 우린 약속을 믿어야 되죠. 에? 분명히 주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갈까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르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확신은 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내 확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재산이 되고 정말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된다.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건 정말 큰 재산이야. 이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어, 예수는 가냐.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과는 천지 만지 차이야.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여러분들 큰 소리 쳐도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었거든. 우리보다 재산이 없어. 우리가 재산이 더 많아. 이해가세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인 것이죠.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업 예수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산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큰 기업을 가진 것이죠. 이해가세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는 큰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해가세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정말 심리부모로서 여러분들 병에서 고침받고 정말 고침을 받을 것을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요? 감각을 느낄 수는 정말 없지만 죄에서 여러분들 죄사함 받은 사실을 알고 죽은 다음에 정말 있을 부활도 미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 이름으로? 부활도 누구 이름으로 부활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정말 여러분들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권위를 알므로써 여러분들 구원받은 낫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이 구원을 받은 결과가 부활이 오고 그 다음에 영생이 온다.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와요? 부활이 오죠? 그 다음 부활이 온 다음에 뭐가 와요? 영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임금이 예수 이름 앞에 패하는 것을 볼 때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가 패해서 안 패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만큼 센 이름이냐, 이거야. 마귀가 벌벌 떨고, 패할 정도 되면.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들, 원수들이 떠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영원한 약속과 구원과 은혜와 기업이 됐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되시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에? 사도 바울이 막 여러 날 괴롭히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느니 그 사람에게 나오라니까 귀신이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름이 영원한 약속과 구원과 은혜와 기업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 내게 주신 영원히 여러분들 이름입니다. 이는 내가 훔쳐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은 선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뭘 준다고 해서 선물로 준다고 했죠. 근데 성령은 누구 이름을 갖고 와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귀한 선물을 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잖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 만물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순종한다는데 왜 이 이름을 등한히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땅아 예수님을 올지어다 하면 그 땅을 이런 거 선정해놓고 오게 돼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들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믿고 구한 건 이미 받은 줄 믿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도 오늘서부터 기도할 사람 아멘. 구할 사람 아멘. 물질 없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개척할 돈이 없으면 개척할 값 달라고 기도하세요. 천만 원 달라고 아주 돼. 2천만 원 돼. 나도 이제 땅값 달라고 기도를 아주 대구 지금 기도하겠어요. 60억 주세요. 60억 주세요. 왜냐하면 60억 주세요. 60억. 너무 작기는 무슨 땅만 사갖고지. 60억으로는 집만 사면 12층으로 지면 여러분들 5천명 수용해요. 5천명 수용해. 5천명 교인 되면 또 지면 될 거 아니야? 왜? 또 지면 5천명만 모여봐라.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600억 구하지. 5천명은 600억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거야. 무슨 이해가시나? 이제 돈 없으면 뭐 아이고 가다가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죽게 해 죽었지 뭐. 다이아몬드 같이 걸어다 보니까 돌아가다 보면 5억짜리 두 개가 떨어졌네. 아니 또 보니까 아이고 또 3억짜리가 또 떨어졌네. 다이아몬드 3억짜리라고 주먹대기만 해만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몇 개 주시면 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줘요 안 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준다 이 말이야. 기도 솔로몬이가 기도하니까 다이아몬드 갖고 와서 안 갖고 와서 은금을 스바 왕이 싣고 하잖아. 지발로 싣고 와. 이해가 하시면. 그리고 아이 살다가 와가지고 그렇죠? 다 주고 갔어. 다 주고 갔어. 은금 아주 그냥 싣고 왔고 다 주고 갔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 인마. 그래서 이해가세요? 달라고 기도할 사람 아멘.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이제는 서서히 보고 마는데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교회 와서 붕회를 이제 오늘 저녁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아주 첫날서부터 쳐부셔야 돼. 우리 우재봉 목사님 찬송인도 뜨겁게 해서 아주 첫날서부터 아주 시끄럽다고 쫓겨나게 생겼구먼 오늘 또. 근데 오늘 갈 것도 없어. 그냥 은혜 받고 막 은사집회 능력집회 정말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자 이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남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병도 몰아내고 아픈 것도 몰아내고 누구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오늘 첫날이니까 뭐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그래 금요차야 여기서 전화해요. 그냥 나 금요차례 안 간다고 여기서 나가 오늘 저녁에 호구가 갔다 오네. 네 교회 내 교회 어디서 다 우리 교회지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드리나 거기서 예배드리나 다 똑같이 뭘 그래 다. 그래서 오늘은 붕에 참여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큰 은혜와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낮에 오전에는 권세와 권능 따라서 권내와 권능 이 권세와 권능이 달라요. 공부를 할 테니까요 할렐루야. 오전에 내일 이제 오전에 권세와 권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하느냐 이어서 1시에 우리가 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예배 그렇게 막 큰 소문 내고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마침 김기대 목사님 전화가 와서 아 내가 목사님 은혜도 받았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체 다 날렸더니 와서 아, 꼭 참여하겠습니다. 남천만 목사님은 이번에 이제 일부 어디 인도에 지금 나가서 열흘 계셔서 또 마침 거기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김기대 목사님이 내일 와서 잠깐 메시지를 그래도 한국에 그래도 현재는 10대 봉사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 가서는 10대 봉사고 테레비에서도 그렇죠. 인기도가 한 5위권에 가는 분이니까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강산에서 여러분들 5위권에 간다는 건 대단하죠. 옛날 분들이 뭐 이제 모르죠. 우리 이제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를 잡고 있는 우리 김기대 목사 모셔서 잠깐 메시지. 그다음에 이어서 배영만 전사님
또 좀 잠깐 우리가 좀 간증 좀 하고 웃어가며 왜 아멘. 그래서 백만 전사님도 와 그것도 연락이 왔길래 오는 길에 그럼 한번 우리 그냥 축제 좀 하자 해서 부탁도 본다 해서요. 그래서 내일 어? 뭐 우리끼리 모여도 돼요.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 많이 써도 뭐까지 그러지.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합체 전체 다 합쳐서 내일은 동원분들 오고 참여하는 삶에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우리 저녁에 첫 집회에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저번 첫 집회는 그냥 강단 다 치우고 저자로 다 밀어놓고 여기서 소강대성 하나만 놓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은혜를 받는 시간 응? 이것도 다 밀어놓고 그냥 그래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체험하고 오늘 방송도 좀 카메라 좀 밀 수 있도록 해서 잘 찍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뭔가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그 정말 은사가 나타남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서 역사한다는 걸 세계에 중계하는 시간을 가요. 할렐루야. 저도 오늘 오래간만에 하얀 양복을 입고 나올 테니까 아주 그냥 나는 하얀 양복 입을 때와 이게 이럴 때 달라요. 아니야. 하얀 양복만 입었다면 그냥 우는 벌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귀신은 곡소리 나는 날이야 아주 그냥 그랬던 막 영적인 일을 해서 그래서 제가 또 오래간만에 하얀 양복을 입고 이제 이번 주간인 인도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녁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고 하나 광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사님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총회에서 한국어 순절하며 성회하고 이게 사진들도 여기 다 들어갔고 이렇게 이름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스케줄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헌법이. 교단 헌법이 앞에 찍혀 있어요. 성구들도 쫙 들어가 있고요. 헌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전체 또 임원들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총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수록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 사진도 있고 그렇게 의원들도 다 있으니까. 근데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총회가 부자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도네이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200권을 또 최야 200권을 해야 된다고 한대. 그래서 뭐 한 권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달력 수첩도 재계지도 메모지 전체다 돼 있어서 임원진 다 돼 있고 총회장님이도 보면 이렇게 교단 소개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회 도와주는 힘 잡고 우리 김보배 목사님한테 우리가 그냥 만 원씩 주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왜 아멘이야. 여전까지 은혜 받다고 돌고 목이 싹 들어가네 자네 목에. 만 원씩 가져갈 사람 다 자기 이름 다 나왔는데 뭐 여기 그리고 수첩 다 스케줄에 의해서 누구네 신방 가고 누구네 여러분들 1년 그저 도표도 나왔어요. 1년 것도 그래서 스케줄을 잡아서 쫙쫙쫙 이렇게 잡아서요 시간 움직이고 내가 9월 달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되나 쫙 이렇게 기록도 해놓고 수록도 해놓고요 메모도 좀 하고 세계 지도도 다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써먹고 자기 이름도 나왔으니까 지방에 이분들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 또 남편도 하나 갖다 주고 부인도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갖다 주시면 총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200권이니까 그것도 인쇄비가 또 뭐 왜 이렇게 비싼지 이거 하나에 그렇죠. 사진을 넣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신학생들도 다 들어갔어요.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구입하세요. 그리고 메모지로 꼭 써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든 장사하는 것 같았고. 예? 하긴 신약 장사, 구약 장사 했으니 구약 장사는 여호와 이름이고 신약 장사는 예수 이름이고. 하여튼 뭐 그러나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교단 그렇게 해서 수첩 하나 사도 어디 가도 5,000원 그렇죠? 주어야 돼. 이거 15,000원 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 이분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나씩 나눠야 돼. 그리고 돈은 양심껏 갖다 김보배 목사님한테 주세요. 아주 지금 가져오셔서 하나씩 나눠줘야 돼. 돈 언제 나눠줘야 돼.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시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다음에 갖다 주라 이거지. 재없나. 돈은 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이름 들어갔는데.
지금 보는 데서 다 나눠줘야지. 앞에서부터. 일로 가져오셨어. 우지부 모사님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 네, 입장 하나씩 다 나눠주고, 여자 하나. 돈을 있는 분은 내주세요, 지금. 뭐, 또 슬쩍 아주 안 내려고 그러네, 아주. 돼지 좋아요, 색깔. 똑같아. 돈은 다음에 준대. 저 김보배 목사님한테 내주면 돼. 그것도 갖다 드리면. 예, 다 됐어요? 예.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 정말 8월달까지 8월 말까지 이제 정말 이 성서 공부를 잘 맞춰서 연구 분석하여 또 하나님의 기름 문정들이 탄생되고 곳곳에 교회가 쓰고 주의 뜻 이루어지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종의 수첩을 통하여 우리가 메모하여 1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여 수많은 성령의 열매 맺고 주 예수의 기업으로 산업으로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물론 죄사 명생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뭐 하면 전단지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운동 겸해서 나가서 뿌리고 그러고 다시 여기에 6시 반에 모여서 찬송 들어가서 7시 15분 정도 제가 설교 들어가서 9시 안에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말 붕의 첫날 다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도 은사 집회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